그냥 배 골마도 자기 길로 가세요. 네. 네. 이런 곡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지. 무조건 맨날 행사장 노래, 행사가지 빠른 노래야. 쌤 고국장님도 그거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어, 엄청 나 싫어. 이런 노래 좋아. 가을 남자, 가을 남자. 좋아하는 사람. 절대 사용하죠. 국장님, 코피디님, 과를 남겨가다 신청합니다. 아, 자, 뭐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네. 우리 오늘, 저하고 코피방송에, 이거 녹화하는 현장을 보고 싶다가지고, KBS 대선배이시고, 예. 소양 브라이티의 대가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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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까지만. 개그맨 누구의 아빠입니다. 그까지만. 예. 아, 아주 우정한데, 어, 과를 남기고 사랑을, 지금 추천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 노래 불러야 되겠어. 아,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야, 야, 오늘 노래 네, 너무 좋다. 가을 남기고 열린 음악회 같습니다. 열린 음악회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노래 부르세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여름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 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자 이제 갑시다 아 듣고 싶다 듣고 싶어요 연출을 하고 싶다 나 진짜 연출을 드라이어시 딱 깔아가지고 아이 기죠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진짜 아까운 인재다. 선생님, 저 오늘. 저는 빠졌어요. 자, 네. 나는 저 우리 저 이해주 씨를 네. 볼 때, 그 이해주의 보이스 칼라 독특한 음색 아닙니까? 네, 네. 뭐, 흔히 맞죠. 우리가 저 만나기 힘든 음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수 그렇죠. 문주란 씨가 네. 중저음의 허스키 보이스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약간 그 저 고음, 고음의 허스키 보이스. 아, 파워풀하고. 고음도 아주 네. 파워풀하고. 네, 네, 네. 고음의 허스키 보이스. 마야가 그러는데. 마야가 파워풀하고 허스키 보이스. 예, 마야 씨가 노래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예, 정말 예? 멋진 가수예요. 제이의 마야가 좋아. 아니 노래하는데 예. 사실 요 근래 와서 눈 감고 들어보기는 처음이에요.